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아일로세요, 로세요.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또 예, 자기님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신민아고요. 6년 만에 네. 디바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6년 전에 저랑 이제 런닝맨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웃기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시는데 근데요. 항상 방송에 나오면 그런 모습들이 잘 안 산다. 아니 그리고 조셉이 처음 그 연예계 데뷔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 네네. 네. 오 진짜.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서 보는 거라고. 처음 봐요. 네, 저도 네. 태어나서 처음 봬요. 저 제가 저희 엄마의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딸. 애가 복잡하죠. 친구분의 아시는 분의 따님이신데 예. 그렇게 효녀고 착하고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분당 쪽에 사신다 그래서 요 그 전체적으로 좀 전해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한테 잘하고 네. 효녀 맞습니까? 네. 아. 아 분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그 우리 사실은 연예계 계신 분들이 나오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유퀴즈 출연이 본인의 선택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좀 그 영화사의 어떤 그 추천인지. 저는 사실 다른 예능을 나가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웃겨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프로가 유퀴즈 프로인 만큼 편하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었고 유퀴즈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아 진짜요? 제가 그 네. SNS에 들어가 봤어요. 왜 들어가? 아니 들어가서 이제 팬으로서 와, 진짜 연습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입수하시는 사진이 있길래 좋아요 누르려다가 못 누르고 나왔어요. 왜 누르시지? 네. 왜 누르시지? 불쾌하실까봐 제가. 예, 네, 제가 이제. 아 근데 말도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누르려다가 다이빙을 하시려면 진짜 실제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배웠어 한 3-4개월? 와. 훈련도 열심히 하셨네. 아니 근데 이게 깨끗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수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높이도 있고 수심도 한 5m 맞아, 정도 그 되니까 네. 이게 잘 떨어지면 잘 떨어질수록 깊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도 막 이렇게 올라가 한참이니까 네. 그 공포가. 아니 제가 왜냐면은 그 예능에서 가끔 그런 데를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공포감이 사실 그 시민아 씨 하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굉장히 그 거론이 좀 많이 돼요. 시민아님은 두 번 봤었는데 얼굴이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작아요. 작은 얼굴에 눈이 반을 차지했다고. 카메라가 그 얼굴을 다 못 담아요. 우리 카메라가 오늘 최대한 예.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신민아 신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두상이었다. 예, 아니 뭐 뒤통수까지 저렇게 예쁘던지 하던. 예. 머리를 묶을 걸 그랬네. 이런 댓글을 좀 이렇게 예, 보면 어떻습니까, 민아 씨?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20대 때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예. 아 근데 민아 씨도 진짜 얼굴이 참 작아요. 얼굴이 작으신 편이네요. 네, 얼굴이 진짜 작은 편이에요. 유재석 씨. 저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네. 진짜 민아 씨도 작은 편이에요. 네. 얼굴이 제가 좀 얼굴이 살 빠지고 나서 면봉 같다고 말해요. 면봉 얘기 좀 들었어요. 데뷔하신 지가 올해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그랬구나. 맞아. 네. 제가 고3 때인가? 고3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잡지가 굉장히 좀 네. 많이 있었죠.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세시, 뭐 키키. 민아 씨가 키키예요. 네. 아, 키키. 그렇구나. 예, 네, 민아 씨가 키키. 아, 그래요? 예. 네. 그 98년 15살 때 패션 잡지 키키.
일기 전속 모델로 효진 씨도 고쯤이고 네. 네, 예, 그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스타가 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데뷔 초에 그 한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일곱 가지를 이렇게 좀 본인이 뽑은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좋아하는 것이 음악, 가족과 주위 사람들, 해외 배낭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디를 좋아한다고 이제 기억나세요? 프랑스. 안 가봐서. 네, 프랑스. 예, 그다음에 쇼핑, 영화, 그리고 아코디언을 좋아한다고. 오.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낙원상가에서 아코디언을 네. 하나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나비야만 아. 딱 했었어요. 저도 근데 기타도 사뒀잖아요. 300만 원짜리 왜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로망스 하거든요. 아세요? 아세요? 근데 띠링 띠링 이렇게는 못하고 한 줄로 아니 근데 요즘 이게 또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사가 아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무례하게 구는 거. 아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누가 무례한 걸 누가 좋아해? 아 이제 물론. 아니, 아니. 아 그다음에 R&B. 아코디언 음악에 빠져 있었으니까. 아, 그다음에 교통체증, 더위와 추위. 제일 마지막으로 반칙을 싫어하신다고. 반칙. 아 웃기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면은 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어디든 이렇게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조셉은 어디? 예. 저는 사실 진짜 스위스가 좀 너무 하늘도 맑고 너무 이뻐서 아 여기는 나중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 네. 여자친구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혹시 뭐 주변에서 혹시나 뭐 제 얘기가 나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집 갔어요. 민아 씨. 완벽하다. 다 갔어요? 야, 다 갔습니까? 완벽해. 다시 집으로 갔어요? 엄마 친구분 중에 한번 만나보신. 아니 근데 그분은 겹칠 수도 있어.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조금. 엄마 친구. 아 저는 연상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 예. 혹시나 저 어머니랑 또 아시면 안 되니까 그건 좀 피해야죠. 그래 그래. 아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네요. 아니 네.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이거든요. 재밌으시네.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 친구분 중. 네. 그럼 만약 데이트 때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모시러 가야 돼? 오케이. 차 있으니까. 분당에 계세요? 아니요. 소개시켜드릴 분은 광화문에. 여기 근처네. 맞으니까. 아 여기 가깝네. 저희 집은... 살짝 한마디만 더. 어떤 분이세요? 피부관리. 샵을? 네. 아... 자연스럽다. 관심 있어. 자연스러워. 저... 관리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만남을 한번. 오늘 오시니까. 예. 앞으로 저도 뭐 피부관리는. 좋아하니까. 뭐... 문제없이. 몇 년생이세요, 어머님? 50년. 아, 잘 됐네.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저희 엄마 5-6년 잔나비 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고맙네.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없죠. 예.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길에서 만약에 제가 혹시나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호 씨 어머니 여자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각자 뭐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대로 생각이나 고민들도 좀 바뀌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나 씨 입장에서는? 네, 고민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10대, 20대는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를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를 찍고 네. 넘어간다. 뭐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 크게 한번. 네. 10대, 20대는 어떤 방향의 길들이 너무 길고 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한데 30대에는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갖고 갈 것들이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길이 이것까지는 욕심 그래서 그런 거를 놓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혹시 이 일을 하고 후회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학창 시절이 조금 남들처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과 그래. 접하는 그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시기의 결핍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기에 사실은 또 때로는 내 나이에 비해서 약간 어른인 척을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네. 아, 저도 그 좀 아쉽게 대학 생활을 제가 그냥 1년만 4년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결국 자퇴를 했잖아요. 이게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 좀 그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어떨까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들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또 그랬다면 또 어떤 인생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아쉬움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미나 씨는 미나 씨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7점? 7점. 7점. 본인 스스로 좀 만족스러우세요?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안 떨렸던 거 같아요. 아, 그럼 오늘 했던 멘트 중에 조금 이건 내가 좀 재밌었다는 거 몇 개. 엄마 친구. 엄마 친구. 거기서 점수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확실해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몇 점 정도 됐습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 진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2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2점 오늘 지각 안 했고 네. 예, 그리고 거기 앉아있었고 그래서 2점. 아, 나머지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네요. 아, 너무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아, 너무 웃기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맞출 의향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You kiss? 네. 좋습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과일의 맛으로 절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중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절기인 백로에는 이것의 단맛이 가득하다 해 이것의 절기라 불렀는데요. 중복에는 참외, 말복에는 수박, 처서에는 복숭아, 백로에는 이것이 제맛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아, 뭘까요? 주간식인가요? 예. 무조건 2번을 찍어야지. 아유, 이걸 어떻게 하나. 배? 배. 자, 만약에 마지막 평균을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포도입니다. 아 왜? 포도 생각했었는데. 아, 하지. 오, 깊숙이. 자, 깊숙이 하나를 네. 뽑았어요. 자, 우리 조세비 한번. 제가 한번. 오. 뭐야? 백. 어? 무슨 백? 백. 고슴도치 가봐. 인사템이에요. 인사템. 이거 완전 인사템인데. 네. 인사템. 야, 오우야,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오, 이거 무섭다. 나 갖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 야, 세다. 미나 씨가 들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혹시 유행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걸로 그 화보처럼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와, 잘 어울린다. 근데 이렇게 드니까 굉장히 고급지네 가방이.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